모두 사랑해. 어서. 어? 너도 니네 엄마처럼 귀 먹었어? 벗으라고. 말대답만 처하지 말고. 미안해, 연진이. 이거 진짜 아니고 짝퉁. 짝퉁이래. 정말 미안해. 내가 자네를 꼭 죽인다. 예뻤어. 아 씨발 안 추워. 걷어지면 자야지. 이 시간엔 길도 어두워져서 돌아다니는 게 위험해. 우리 너무 자주 본다, 그치? 근데 여기서 뭐하냐, 병신같이. 아, 아직 버스가 안 왔나 봐. 아까 저 뒤에 보니까 버스 하나, 펑크나 서 있던데. 혹시 그건가? 어떡하냐, 귀도 오고. 어찌됐건 집에 빨리 가보는 게 좋을 거야. 'They're pretty old, huh? You wouldn't be so strange if they just died. 뭐? 빨리 서두르라고. You better get home. Godspeed. 붙인 손가락. 저... 괜찮으시죠? 네, 전 괜찮은데 얘가 좀 요란하네요.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죽여버릴 거예요. 여기 이런 걸로 죽여서 토막내서 금고에 넣어놓을 거예요. 우리 근데 라면은 언제 먹어요? 아니 뭐야 진짜? 아니 배고파요? 아니 라면 먹고 가라면서요. 그럼 네가 죽여?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강호 여친을 베푸면은 강호한테도 중요한 사람인데 당연히 제가 챙겨야죠. 한중일식 양식 어떤 걸로 하실래요?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네요. 박순영 씨는. 남의 방에 함부로 나타나서 갑자기 친한 척이에요? 뭐? 남의 방? 이 궁에 남의 게 어딨어? 다 내 거야. 저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이것도 이것 저것도 내 거. 다 내 거라고. 이게 뭔지 알아? 동물 포획용 마취총. 너 같은 거 한 방에 잠재워주는 거. 이 안에 내가 졸레틸갈 럼프를 아주 잘 배합했거든. 한 방 맞으면 고통 없이 쓰러질 수 있게.
나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넌 날 건드렸잖아. 그래서 내가 직접 보내주고 싶었어. 나는 딸이 있잖아. 우리 하윤이 그때 겨우 3살이었는데 내가 교화소에 가면 하윤이는 그냥 버려지는 거야. 하윤이 아버지도 하윤이 낳고 얼마 안 돼서 차사고로 세상 떠났는데 내가 없으면 내 딸을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내가 말했지, 혼자는 안 죽는다고. 해본 아이스데이다, 이 씨발년아.